여러분 반갑습니다. 논리 채널이라고 합니다. 자, 제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들어보지 않은 친구들일 거예요. 저는 이제 논리라는 걸 앞장세우고 있고 모든 국어선생님들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 바로 수능의 본질에 맞게 여러분이 어떤 문학 작품이 나와도 스스로 빠르게 풀수 있는 그 논리를 알려주는 수업이고, 비문학침은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문이 나와도 서론만 보고도 빠르게 서론에 맞춰서 선별하면서 읽을 수 있는 능력, 빠르게 핵심을 정리하면서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문제에 뭐가 나올지 예측하면서 읽어가는 능력을 훈련하는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떠먹여 주고 자료를 주고 하나하나 뜻풀이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수능 날 스스로 읽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국어 공부를 아마 잘못해왔을 거예요. 대부분 국어 친구들은 받아줬고 강의 보면서 그거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을 할 겁니다. 국어 실력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80분 동안 46페이지, 아 16페이지, 45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되는 읽기 능력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학도 빠르게 혼자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열심히 받아 적은 작품을 암기해서, EBS 열심히 받아 적은 걸 암기해서 풀수 있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니 작년에 1등급이 83, 2등급이 75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은 그냥 뜻풀이 받아줬고, 선생님들 해주는 지식 받아줬고, 그리고 자료 보고. 암기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스스로 읽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수는 떨어질 거예요. 왜? 잘못된 방식으로 인강을 듣기 때문인 거죠. 인강을 듣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지 그 논리, 방법을 익힌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끊임없이 연습해 나가면서 공부를 할때 인강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인호의 커리어 한번 보세요. 1단계 기초 개념과 논리 있는 강의는 3등급 이하의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강의로 국어의 정석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여기는 아주 샘플적으로 자, 문학을 어떻게 접근하고, 보기 보고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내가 빠르게 작품도 가지 않았는데 정답이 나오네. 안 가라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봄으로써 선택지를 보면 이미 정답이 90% 나오고요. 정답이 나오더라도 이 보기와 선택지라는 기준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빠르게 해석하는 훈련을 알려줍니다. 역시 독서도 각 영역별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알려줄 거예요. 이 국어의 정석이라는 이 강의는 기초란 말이 붙어 있지만 모든 학생이 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국어를 그동안 잘못 배운 친구들, 뜻풀이 중심으로 자료 보는 중심으로 배운 친구들은 이걸 통해서 한 번쯤 국어를 논리적으로 혼자 능동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으로 완전히 180도 바꿔놓는 게 필요한 게 바로 국어의 정석입니다. 이제 좀더이 국어의 정석에 있는 내용들을 깊게 들어가서 개념을 완성한 강의가 문학의 정석, 독서의 정석, 언어의 매체의 정석이에요. 그래서 앞에 원리와 동일한데 그걸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문학이라면 문학에서 보기 하나만 보여줬다면 여기는 보기로 직접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예를 들면 자, 국어의 정석에서 보기 하나로 고전시가를 하나 했다면 고전시가 똑같은 고전시가에서는 새내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무역일 때의 보기, 그 다음에 이별일 때의 보기, 풍자 비판일 때의 보기, 이런 식으로 더 섹션을 영역을 나눠서. 만약에 소설이라면 역시 일제일 때의 보기, 그 다음에 산업화 도시화일 때의 보기, 독재 정권일 때의 보기, 이런 식으로 섹션이 완벽히 깊게 나눠지는 겁니다. 독서의 정석은 정말 평생 봐도 되는 강의예요. 자, 제가 작가라는 거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9권의 철학책을 쓴 작가입니다. 그러면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연결하는지, 하나의 단락이라는 건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한 단락을 통해서 다음 단락은 어떻게 이어지는 건지, 입문지문은 어떻게 서론을 보고 쓰여지는 건지,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6단계에서 이제 실전 기출 문제를 영역별로 풀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초등학생도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논리를 처음 접한 친구들은 이걸 통해서 완벽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언어와 매체의 정석도 역시 체인호 강의는 암기가 아닙니다. 개념들을 설명하긴 하되 더 중요한 게 이 개념들을 어떻게 응용하느냐. 바로 문법도요. 문법도 암기된 지식을 묻지 않습니다. 그 개념들을 주어진 사례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문법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요즘 문법은 유마 비마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 원리들을 적용하는 논리를 가르쳐 줄 겁니다. 전부 다 체인호 수업은 논리로 시작해서 논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2단계, 이제 이 논리들을 연습했으면 실제 기출문제를 적용합니다. 이제 기출문제 직접적으로 이제 최근 2024년부터 2019년까지의 수능과 6월, 9월만 모아놓은 게 기출전문가 문학 1.0, 여기에 난도별로 또 분리했고 영역별로 분리했습니다. 기출전문가 독서 1.0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좋은 문제들만 엄선. 수능 6구가 제일 좋거든요. 사설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논리가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 적용을 하는 거고요. 이전에 이제 더 많이 풀어보고 싶은 친구들은 2018년부터 쭉 2010년까지의 바로 기출전문가 2.0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미 촬영되어 있으니까 이걸 본 친구들은 그걸 보면, 함께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출전문가 언어와 매체도 마찬가지로 기출전문가 언어와 매체는 우리가 똑같습니다. 수능 6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수능하고 6구 중심으로 모아서 풀어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단계가 이제 저렇게 기출을 완벽히 분석했으면 이제 모의고사로 넘어갑니다. 사실 앞단계가 중요한 거고요. 모의고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1.0은 6월 평가원 대비하기 전에 일단은 5월달쯤에 올 거고요. 9월 평가원 대비하기 전에 또 2.0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 체인호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콜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나마 사설 모의고사로 콜 모의고사 쓰는데, 콜 모의고사는 제가 직접 검토까지 다 모든 문제를 검토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콜 모의고사 다른 사설보다 훨씬 질이 좋습니다. 이거는 주관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콜 모의고사 좋은 걸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콜 모의고사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파이널로 6월, 9월 평가원의 출제 스타일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거와 유사한 것들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천기 누설이라는 강좌고, 여기에 그동안에 앞에 나왔던 저의 핵심 원리들을 다 모아서 이 이론, 원리, 그런 다음에 6구, 그런 다음에 6구의 유사한 패턴, 이런 식으로 딱 마지막 종합적인 강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험장 갈 때 요것만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파이널 원샷은 딱 세 강의로, 3시간짜리 강의로 정말 이론하고 중요한 시험장에서의 마인드, 정신 마인드, 제가 정신 마인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방법들만, 문제는 없고 방법들만 딱 3시간에 모아서 최종 정리하는 것이 파이널 원샷입니다. 자, 이제 영역별로 약점 강의가 있는데요. 고전시가 분석사전이라고 해가지고 고전시가 필수 작품을 영역별로 우리 앞에 문학의 정석 그 원리대로 이별, 뭐 그 다음에 자연치나 풍자비판이 있으면 그것들을 영역별로 딱 분류해서 해석을 하는 연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독서는 스파르타 1.0, 스파르타 2.0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스파르타라는 건 역시 지문만 놓고 독해가 약한 친구들 독해 지문 중심으로, 문제는 한 문제고 지문 중심으로 바로 난이도가 낮은 지문, 난이도가 높은 지문으로 나누어서 지문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읽어가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리트 100, 최근에 리트 문제를 지문을 좀 어려워 보이지만 영역별로 나눠서 이걸 논리적으로 얼마나 쉽게 읽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우리가 문법 보충 중에서 우리가 문법 강의 중에 문법, 우리가 한 200문제 정도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게 살짝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우리 보충해서 문법,
언어와 매체 문법 약 200문제 넘기는 모의고사. 그러니까 한 20회분, 20회분으로 된 11문제짜리 20회분으로 된 그런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를 아무리 해도 안 나오,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아, 암기 중심으로 수동적으로 받아 적어서 자료 보고 있어서 그거 안 나옵니다. 어떻게든 낯선 걸 혼자 푸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논리로 갈아타라 1등급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논리만이 여러분이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다 1등급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겁니다. 왜? 수능의 본질은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